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것만큼 슬픈 건 없으니까. 와 맞아요. 여보가 그래도 회사가 없었던 기간이 딱 그 이든이 출산하고 그 지금까지 딱 그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없는 거잖아. 항상 회사가 있어왔고 또 회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뭔가 어디 소속감이 좀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. 맞아요.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여보 프로필을 봤는데 검색해서 되게 오래전 거더라. 되게 오래전 거더라. 어 진짜? 10년도 안 됐어. 아 프로필이 사진 똑같지 않아? 어? 똑같지 않아? 다른 사람은 아니니까. 근데 약간 지금은 약간 내추럴하잖아. 그렇지. 저것도 한번 이렇게 바꿔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. 그러니까 옛날 느낌이란 뜻이지. 그치? 그 옛날 말을 하고 싶은 옛날 거지. 느낌이라기보다 그 옛날 말을 하고 싶은 옛날 거지. 느낌이라기보다 요즘 느낌으로 한번 다시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떻냐 이거지. 요즘엔 또 더 많은 더 많은 기술들이 생겼으니까. 맞아. 그래. 다시 찍으면 좋겠다. 다시 찍어야 돼. 맞아. 아 이게 다 프로필 사진이야? 어. 아니 저거는 뭐야? 야, 아니요, 야 재밌다 재밌어. 아니요, 옆에다 야, 저거 김광규 재밌다. 와 눈에 확 들어오네요. 정말 쓰고 싶네 저 사람. 배우들은 프로필 사진 되게 중요하더라고. 어 지금 너무 예쁘다. 좋아요. 와, 와. 오빠 이미 세팅을 다 해놨지. 진짜로? 응. 이미 세팅을 다 해놨지. 진짜로? 응. 이제 오늘 내 일이 없잖아. 응. 하루 종일 이제 여보를 이제 케어를 내가 매니저처럼 해주는 거지. 진짜? 어. 케어를 내가 매니저처럼 해주는 거지. 진짜? 어. 그죠? 아 오늘 1일 매니저. 진짜? 진짜 그럼 나 오늘 사진 찍어? 어 오늘 내가 다 세팅을 어, 그럼 해놨어. 머리 감아야 되겠다. 아 촬영이 없으면 머리를 안 감으려고 그랬어? 오후에 미팅 하기 전에. 그 전에 찍을 거야.